안녕하세요.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아, 오빠 잠깐만.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천천히. 아 저기서 걸어오다가 누 앞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서 오질 않잖아. 야 보통 이렇게 하면서 오질 않잖아. 야 너 진짜. 아니 슈퍼를 왜 이렇게 어디 이름에서 와? 깜짝 놀랐네. 대단하다 지호. 어느 집에든 어울리겠다. 어느 집에든 어울리겠다. 그 정도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야.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감수야. 네 멘트가 매출에 도움이 안 된대. 아, 저거 봐, 저거. 야, 저거 도움이 봐, 안 돼. 와, 저건 그림인데, 액자인데. 아, 형. 피페의 조건이. 얼마짜리야? 형은 피페. 멘트 안 했으면 좋겠다. 야. 형은 멘트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왜 어저께 예배 안 왔어? 그랬더니 어, 어저께 일 있어서 못 갔어? 그랬더니 에휴 어저께 나 예뻤는데 에휴 어저께 나 예뻤는데 우리 근데 인천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어. 촬영하는데 싱크홀 촬영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돼간다. 싱크홀 촬영한 지가 지금 6개월이 다 돼간다. 재난영화야 재난영화. 네 재난영화. 차승원 형님이랑은 너도 진짜 차승원 형님. 네 맞아요 맞아요. 야 너 저 승원 형한테 잘해라. 네 그래 승원 형 너 진짜 잘해. 그치? 어 그치야. 국민들이 좋아하는 우와. 연예인 1위! 아~ 1위! 아니 깜짝 놀랐는데 5위가 다시 한번 수지! 예, 감사드립니다. 야, 6위가, 와, 6위가 BTS야! 석진이 형은 몇 위예요? 순위 없나요? 야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하자. 야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하자. 아 그리고 우리 광수 축하 좀 해줘요. 어 왜요? 왜요? 청정원상! 이쁘다! 아~ 청정원상 아니에요? 인기상 인기상 고추장상 고추장상이라고요? 고추장상 고추장상 고추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정원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청룡영화제에서 청정원상 진짜 여기 다시 한번 인기 스타상이라고 인기 스타상이라고 청정원 인기 스타상 청정원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그 상을 고추장으로 받는 거야? 고추장 아니 고추장 지경이라 트리플 봤어. 아, 청정원상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축하드립니다. 거기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야, 니네 가게하고 아까 느낌 비싸던데. 니네 가게? 니네 가게하고 아까 느낌 비싸던데. 니네 가게? 와, 분열이다! 분열이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서운하겠다. 고깃집 사장이라는 게 쫄려요. 그 정도로 창피해요? 아니야. 와, 니네 집은 너무 충격이다. 아닌데, 아니, 입에 배서 그래. 아! 소식을 왜 그거 안 전하셨지? 어? 뭐? 뭐요? 아니 그 인성이하고 어! 그 경수하고 아, 또, 아 고생했다. 아니 근데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다. 뭘 수고해요? 아니 이거 떴는데 뭘 수고를 해요? 아니 광수도 같이 갔는데 기사에는 경수하고 인성이밖에 안 났더라고. 아니 근데 형 다른 형들 비해 혼자 짐이 되게 많던데? 뭔 소리야? 짐 이렇게 이게 많던데? 아니 내가 많이 싸봤어. 다 내 거야. 자, 어, 야 좀비야 좀비. 포멜라이언. 포멜라이언. 이걸 또 받네. 이걸 또 받아. 도미니 거에 왜 이렇게 가서 맨날 댓글 다니? 아니 도미니 거에 왜 이렇게 가서 맨날 댓글 다니? 너는? 질투하듯이. 질투하듯이.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댓글 달기 정말 좋게 댓글을 네. 불러요, 이렇게. 나는 이러다가 제일 무서운 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뭐야? 계속 소민이하고 세찬이 막 이렇게 뭐 러브라인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 김종국. 나는 그러면 결혼 김종국. 나는 그러면 형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진짜 소름 돋. 나 한 3년 동안 집에 혼자 지내. 진짜. 아, 진짜. 만약에 그러면 나 당분간 러닝맨 못 해요. 옆에서 보면 저 꼭지가 보여. 아, 뭘 보여? 야. 아이 누구가 자꾸 누구랑 눈이 마주쳐서 그래 밑에서. 야 역시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나? 야 역시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나? 어딨어요? 옷 많이 힘드셨네 오빠. 옷 진짜 화려해. 팔뚝에 그렇게 타투를 했어요. 아니 옷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옷이 왜 그래요? 아, 네 옷이나 신경 쓰세요. 네 옷 신경 쓰세요. 지금 신경 썼어요. 아니야. 맨 끝에 약해졌어. 아니 옷이 왜 어떻게 아니 그래도 자기 좀 뭐, 거의 맞게 입어야지. 그 뭐 안 맞는 게 뭐가 있나 이 사람은. 뭐 안 맞는 게 뭐가 있나 이 사람은.
했잖아. 왜 바지를 뒤집어 입었어? 뭐가? 아니야, 아예 패션이야. 아 뒤집어 입었는데? 소민이도 티 뒤집어 입었어. 커플로 커플로. 어 진짜 쟤도 뒤집어 입었어. 뒤집어 입었어. 유행인가 봐요. 예뻐 예뻐. 이거 저 레이커스. LA 레이커스. 안 그래. LA 레이커스잖아. 안 그래. 흔들지 마. 우리가 뭔 그림 보고 있었잖아. 강수영 여기 좀 찍어주세요. 여기 엉덩이에요. 아무만 봐봐. 한 번만 얘기 들어줘. 시청자분들한테. 뭘 이걸 왜 보여줘. 아 뒤에 봐. 아, 그런 가든데 이상해가지고. 아 이거 올려 입어야 되는지 내려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배기 바지인데 이 형한테는 배기야, 배기. 사이즈가 딱 맞아서. 배기 바지 사진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무슨 사진까지 찍어. 이게 엉덩이가 너무 없어서 그래. 엉덩이는 그런 바지라고. 뭐? 뭐? 아니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이런 거야?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이런 거야? 강수영이 이런 거야. 엉덩이 없잖아. 디자인이 이런 데 아니라 얘까지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엉덩이가 없잖아. 너 완전 없지. 그게 아니라 얘까지 그런 거야. 얘가 엉덩이가 없잖아. 너 완전 없지. 바지에 코데기가 있어 안에. 오빠 혹시 몰라서 기름이 차고 왔다. 어떡해. 아직 신경 쓰지 마. 야, 지금 네 옷 때문에. 아 신경 쓰지 마. 아 신경 왜 안 쓰니. 아 정말 진짜. 얇아가지고. 아 오빠 잠깐만. 아 오빠 잠깐만. 눈덩이 돌아가네.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래? 근데 내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왜 이상해?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광수야 여기를 이렇게 묶어. 이거 어떻게 묶어? 여기를 고무줄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어. 야 묶어. 그래. 그 바지를 왜 너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아, 광수야, 아니, 이건 아니야. 저요.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 딱 좋다, 딱 좋다. 자, 형 이렇게. 아, 됐다. 괜찮아요? 어, 감사합니다. 좋잖아. 괜찮아요? 어, 감사합니다. 봐봐, 됐어. 봐봐. 진짜 됐다, 앞에 됐다, 괜찮잖아. 아니, 뭐. 됐다. 됐어, 됐어. 아니, 바지 왜 이래? 됐다, 됐어, 이게. 야, 뭐, 저기. 바지를 표백제에 단 거니? 왜 아니야. 아, 바지가 왜 집에서 이렇게 니가 물 빼면 안 돼. 아니, 안 끼고도 저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이거 전문가가 해야지, 이렇게 네가. 형님 안녕하세요. 형 오십니까? 아, 예. 아 형. 프로네 프로. 마이크도 안 차고 형. 아, 그러니까 프로였어. 방송 아니면 우리랑 얘기도 잘 안 하니까. 아, 방금은 진짜. 아니 마이크 안 찼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지금 섭해요 형. 아니 인사는 인사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인사는 받아줄 수 있는데. 아 되게 쳐다보지. 저 앞에 봐요. 와, 우리는 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말릴 거야 지금 아마. 그죠. 앉으세요. 와 표정이 와, 표정이 싹 달라지시죠. 와 저기서 막 써고 있더만 표정이 지금 막 카메라 앞이라 막 웃으시네 지금. 아 곧 온답니다. 거의 다 도착했대요. 석진이 형은? 석진이 형 여기 와 있어요. 죄송해요. 나 왜? 나 안 보였어? 아니 형 잠 안 오면 형 영상 봐요. 저 요즘에 잠 안 오면 형 영상 봐요. 그거 틀어놓고 자. 잠이 설그러더라고. 틀어놓고 자면. 틀어놓고 자면 너무 좋아요. 웃긴다. 개인 채널 오픈한 분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뭐 석진이 형 지편한 세상 있죠. 형은 좀 뻔하긴 하다. 지편. 말장난 같아 그냥. 말장난이야? 말장난이야? 아니 그냥 형 발끈하시고 말장난이야. 그래. 별명이 새로 생겼어요. 네. 잔뉴지라고. 소리를 듣더니 나보고 진해물이라고. 맞아 맞아 맞아. 저 아니 진짜 한참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자, 우리가 야, 어느 순간 야, 아, 우리 그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없어지지 않냐? 뭐가요? 팬미팅이 끝났잖아. 아니요, 저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고요. 프로다, 프로야. 프로야, 프로.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야죠. 네, 그럼. 저는 그렇던데요. 그런 긴장감 말고 가져가야죠. 이 가슴 한 켠에 있던 그 모를 긴장감. 거기 가슴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췌장 쪽 아니에요? 거기 가슴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췌장 쪽 아니에요? 알겠죠. 어, 췌장 안 좋아요? 큰일 나는데. 거기 어디예요? 여기 간장인가? 야, 여기 심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 가슴 대충 이쪽 가슴 아니야. 심장을 너무 아래 잡으니까 그러죠, 여기. 넌 왜 그러니? 양쪽에서. 위험해. 아슬아슬해. 위험해. 아슬아슬해. 간신히 잡았는데. 나 그 노래 아닌 줄 너무 쳐진다. 아니, 노래 톤이 요즘 톤이 아니야. 아니, 한 소절 들었는데 너무 쳐져. 재밌었는데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형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 죽었잖아, 오프닝 분위기요. 그거, 그 영상이, 야, 영상이 지옥 예쁘다고 난리가 났더라. 형 얘기는 1도 없더라. 진짜로. 찾아봐, 인마! 가만히 보니까 한 게 없는데 괜히 공격을 당하긴 하네. 아, 진짜, 진짜. 아니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공격이라고 생각하니? 나 좋아, 관심이라고 생각해, 관심. 그래, 관심. 그래, 그래. 관심.
먼저 갔잖아. 다음날 일 있어가지고 석지가 나서 새끼들 너무하네. 새끼들 너무하네. 아, 계산이 좀 과하게 나와가지고. 야, 나는 일반 고깃집에서 포장행 하는 애들 처음 봐. 고깃집에서 포장행 하는 애들 처음 봐. 아, 형이 하라면서요. 와, 나 재석이 가져가는 거 봤어? 삼겹살 이만한 거. 12인분. 재석이가 도와주는 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랬어요 재석이가. 네.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분 상을 석진이 형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소민! 맞아. 전소민! 그러다가 그렇지만 최우상은 누굽니까? 최우상! 그날 자다가 잠꼬대로 지석진, 지석진 목이 섰다니까 너무 소리쳐가지고 나도 못 쳤어. 사실 근데 그날 제일 취한 거는 박나래 씨였어요. 제일 취한 거는 박나래 씨였어요. 어떻게 거기 왜 온 거야? 만취야 만취. 거의 그 전날에 그 상 받은 회식을 런닝맨과 함께했어요. 아예. 정말로. 다 풀었어 아주. 아, 처음에 안 마시더라고. 왜 안 마셔? 여기서 취하면 무슨 취하냐. 그러더니 마지막에 야, 너 괜찮아 할 때 손으로 욕하고 나한테. 손으로 욕하고 나한테. 커피차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생전 처음 봤어요. 아니 방수가 그렇게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커피차가 들어간 적이 없는 거야. 나 솔직히 안 왔는데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내가 홍종현. 그래서 친하지 않은 뭐 홍종현. 투팸 준호. 준호. 아 진짜? 아 사연이 좀 있어요. 그거. 어떤 인연으로? 나랑 사연 없냐? 자 사연 없냐? 나랑 운동은 사연 없냐? 아니. 나랑 사연 없냐? 자 사연 없냐? 나랑 운동은 사연 없냐? 아니. 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거는 진짜로 사랑하시잖아 사랑을. 뭘 사랑을 줘 네가. 사랑 등포 주잖아 사랑 등포. 야 광수야 근데 너는 보냈어? 야 광수야 근데 너는 보냈어? 야 너는 나한테 보냈어? 너는 보냈냐? 얘는 아마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냈잖아. 아니야 소민이한테. 아니 요즘 기사가 엄청 아니야 소민한테 보냈잖아. 기사가 엄청 아니야 소민한테 보냈잖아. 채찬이랑 같이. 너 소민한테 보냈어? 채찬이랑 같이 해서. 저랑 같이 해서 보내긴 했을 텐데. 야 그럼 너도 한 번 없잖아. 야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야, 미안이야, 신영. 그저 화낸 거야? 네가 불리해. 야, 미안한데 화 왜 냈어? 아, 이런 의도가 생기네.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는 사이니까. 네. 보영 씨하고 시원 씨한테 보낸 거예요? 보영 씨하고 시원 씨한테 보낸 거예요? 아, 몰랐어요. 오케이. 뭐야, 왜? 죄송합니다. 누나 미안, 죄송합니다. 누나 미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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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그거? 누가 보낸 거예요, 그거? 아, 전체가? 아, 다 같이? 근데 누가 보내는 거를 다 모르면 이게... 가만 있어. 아, 그냥 넘어가요? 아, 제가 보냈는데 런닝맨 이름으로. 아, 보냈죠. 작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야 20씩 일로 넣어. 아, 다들 아예 모르는 얘기예요? 아, 다들 아예 모르는 얘기예요? 나 아예 몰랐어. 아, 나 지금까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야, 혼자 보낸 거예요? 다들 고맙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누가 보낸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낸 거예요. 그래, 갔잖아. 그래. 지효야, 눈곱은 띄고 녹화하라. 눈곱은 띄고 녹화하라. 계속 눈곱... 녹화하라는 뭐야, 형? 저... 녹화하라는 뭐야, 형? 녹화하라. 어서 녹화하라! 야, 이게 평소 다들 이렇게 미션처럼 하시는구나. 맞아, 형님한테도 뽀뽀하라! 뽀뽀하라! 자, 우리 가족들 식사하라! 다들 출근하도록 하라. 자, 우리 식사 오늘 자도록. 우리 다섯 명이 이제 그 밥을 먹었어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형 때문에 맛있게. 소고기 잘 먹었습니다. 수준 높은 시장에서. 소고기 근데 내가 그 마지막에 제가 고기를 먹다가 이게 그래. 너무 맛있는 거라서 내가 야 집에 좀 가져가서 새 거를 더 먹어라. 종고기도 좀 혼자 그러니까. 맞아, 너무 좋아. 새 거를 좀 몇 덩이씩 사가자고. 그래. 근데 누가 나를 째려보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봤더니 석진이 형이 나를 째려보는 거야. 그만하라. 그만 싸가라. 아니 형 그럼 내가 이거는 내가 살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러면 알겠다. 그럼 알겠다. 그래서 우리 결국 흩어질 때 재석이 형한테 형 잘 먹었습니다. 재석이 형한테 형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포장의 힘이야, 포장의 힘이야. 박성진 형이 샀는데. 포장의 힘을 얘가 치는데. 집에 가서 기억나는 건 재석이 형에 대한 고마움뿐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형 그걸 다 계산하셨어요, 재형님. 진짜 얌생이야. 아니, 야, 너무 웃기다. 마음이 따뜻한 거지. 술 먹겠다고 얘한테만 인사하고 하더라고. 성진 형도 그거 들고 재석아. 너 그거 들고 재석아. 에이, 형! 에이, 자존심 없지, 에이. 챙겨갔어요? 아니 또 챙겨갔어. 아니 그 누구도 의도가 온 거야. 채석아 잘 먹을게. 그래. 그러고 갔어요. 다른 분위기가 이상했어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안대부도 못해요. 아니 저기 9주년 팬미팅이 끝났는데 예, 예. 아니 좀 소감이 어떠신지. 끝났군요. 아 나 정말 그날 그때 멍해가지고 그날 본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네.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형이 얘기하더라고. 지호처럼 자기도 하고 싶었다고. 네. 그때 제가 석진이 형 바로 뵙거든요. 근데 지호나 딱 울음 딱 터뜨리자마자 오케이 지호가 가져갔어. 오케이 지호가 가져갔어. 이 모든 건 지호가 가져갔어.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형. 감사합니다. 지호 씨가 감정이 복받쳐서.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호는 정말 이게 망감이 좀 교차하는 감성적이니까. 이건 뭐 그때 누나가 무대에서 저한테 광수야 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좀 해봐. 이따 회식 때 술 마실 거 생각해. 그랬더니 정말 아 진짜 이건 팔찌예요. 자 이광수 씨부터 하죠 그럼. 자 이광수 씨부터 하죠 그럼. 이광수 씨 지금 지호 씨 괜찮아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많은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BS.